It's not about you, you mathematical dick!온갖 수재들만 모인다는 MIT 대학, 어느 날 이 학교의 램보라는 수학 교수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복도 앞에 적어놓고는 이것을 푸는 학생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죠. 근데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 누군가 그 답을 적어놓습니다. 그러자 램보는 다음 수업에서 그 학생이 누구냐고 묻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램보도 약간의 당황을 하고 이어 본인이 증명을 하는 데만 2년이 걸린 문제를 다시 학생들에게 내주죠. 그렇게 며칠 후 램보가 우연히 자신의 연구실에서 나오다가 문제를 적어놓은 칠판 앞에서 뭔가를 적고 있는 한 청소부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이내 그 청년은 달아나고 칠판 앞에 돌아와 보니 정답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놀란 램보는 관례식까지 찾아가 그 청년이 누구인지 수소문하고 그를 찾아 나섰는데 도착한 곳은 법원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청년의 이름은 윌. 윌은 그동안 폭행과 절도로 인해 여러 차례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길거리 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을 때린 혐의로 결국 구속까지 됩니다. 그러자 램보 교수는 법원에 자신이 윌을 돌보겠다는 조건으로 석방 신청을 하고 판사는 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허락을 합니다. 이에 램보 교수는 윌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수학 증명을 도우라고 하죠. 그것을 들은 윌은 처음엔 탐탁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깜빵보다 낫다는 판단에 그것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램보 교수와 윌의 수학 증명. 윌은 꽤 협조적이고 그의 천재성은 램보 교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반면 이어지는 정신과 상담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윌은 정신상담을 하겠다고 온 전문가들을 자신의 뛰어난 머리를 활용해 미리 파악해서 모욕을 주기 일쑤였죠. 이에 램보 교수는 한참의 고심 끝에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는 작은 단과대학의 심리학 교수 션입니다. 그는 램보 교수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이자 당시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충돌이 많았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션은 어렸을 적 가정폭력을 당한 인물로 램보는 그런 션이 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션과 윌의 첫 만남. 윌은 이번에도 자신의 정신치료를 맡은 션을 놀리기 위해서 션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찾아 그의 방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 윌이 션의 그림을 발견하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뭔가를 알아냈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션에게 당신은 부인을 잘못 얻은 것 같다라고 하자 한 번 더 그렇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션의 경고와 함께 첫 상담이 종료가 되죠. 사실 션은 2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지병으로 잃었습니다. 이어 램보 교수가 안으로 들어와 이번에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션은 다음 주에도 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담, 션이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윌은 약간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션은 윌에게 너 같은 천재는 어떤 그림을 보고 그 화가에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가 당시에 맡은 냄새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며 너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까지 더하고 상담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상담. 이번엔 윌이 마치 시위라도 하듯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션 또한 그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시간이 되자 그냥 상담을 종료하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램보는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편 윌은 램보와의 수학 증명을 하는 데는 그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가 딱히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심심풀이 정도만 한 건데도 유명 수학 교수의 노력을 그저 하찮게 만들기 일쑤였죠. 계속 이어지는 션과의 만남. 여전히 션은 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잠을 자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결국 윌이 답답해서인지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고 션도 적당히 호응을 해주다가 예전 자기 아내가 잠잘 때 방귀를 자주 꼈다는 우스갯소리를 전합니다. 그렇게 서로 가볍게 말을 주고받다가 션은 윌에게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윌 너 같은 애도 한 여자가 잠잘 때 방귀를 자주 낀다는 사실을 알아내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날 상담을 종료합니다. 이번엔 이 둘이 본격적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야구 경기가 어땠고 션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얘기들이었죠.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램보 교수는 점점 불만이 커집니다. 이유는 그의 생각엔 빨리 윌의 마음을 잡아 제대로 된 자리에서 그의 천재성이 쓰이길 바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션은 윌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찾길 바랬고 이 같은 자신의 의견을 램보에게 전달하지만 서로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 둘의 대립 가운데도 램보는 윌을 여러 연구기관에 주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윌은 자신의 친구를 대신 보내거나 아니면 면접관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매번 램보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윌이 새로운 수학 증명 결과를 램보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 램보는 감탄을 한가 동시에 기회를 틈타 윌에게 이제는 세상에 눈을 뜨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에 윌은 발끈해서 이런 해답이나 찾는 건 시시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해놓은 그 결과지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다시 이어지는 션과의 상담. 오늘은 션이 윌에게 그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윌은 벽돌공이나 청소부 같은 일도 같이 있다고 하고 마치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듯 말을 합니다. 이에 션은 그의 말이 맞다고는 하지만 평생 벽돌공으로 일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윌 너 같은 재능을 갖길 바라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그러자 윌은 마지못해 목동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이에 션은 윌에게 그럼 가서 목동이 되라고 말하고는 그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사실 윌은 어렸을 적 양부모로부터 심한 신체적 학대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운 건 자신이 마음을 준 상대가 자신을 버렸을 때 겪어야 하는 그 아픔이었죠. 따라서 그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먼저 상대를 밀어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척입니다. 척은 매일 아침 차로 윌을 데리고는 일용직 일을 전전하며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윌은 척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계속해서 그의 곁에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둘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척이 윌에게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도 윌 너 같은 재능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이곳을 탈출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루 중 가장 좋을 때는 아침에 윌을 데리러 갈 때 어쩌면 오늘 윌 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할 때라고 합니다. 어느덧 법원에서 정한 치료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션이 윌을 방치한 것을 가지고 램보가 션에게 따지는데요. 그 이유는 왜 윌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션 너가 설득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죠. 이에 션은 만약 윌을 몰아치게 되면 그동안 반복되는 버려짐 속에서 키워진 그의 외로움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션과 램보의 대립은 계속되고 둘 사이의 언쟁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던 그때 마침 윌이 오고 이 둘의 마찰은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션은 이제 윌과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대뜸 윌이 션에게 션 당신도 자신과 같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션은 약간 고개를 끄덕인 뒤 조금 망설이다가 그가 윌에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Alrigh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right? Don't fuck with me, Sean. It's not your fault. Oh my god.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웃겼던 사람,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그의 소울메이트 크리스토퍼 리브를 만났고 학창시절 돈이 없던 로빈을 크리스토퍼가 거의 먹여 살렸다고 하죠. 이후 1978년 영화 슈퍼맨으로 크리스토퍼는 일약 대스타가 된 반면 로빈은 번번이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등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항상 로빈에게 용기를 주었고 세월이 지나 로빈이 1987년 영화 굿모닝 베트남으로 드디어 골든글러브 남우주연상을 타게 되자 이때 수상자 발표를 위해 나온 크리스토퍼는 주먹을 쥐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크리스토퍼는 낙마사고로 인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고 결국 삶의 의욕을 잃고는 재활치료까지 거부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스꽝스러운 복장의 한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서는 자기가 항문과 의사인데 빨리 봐야겠다며 크리스토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가 로빈이었던 거죠. 그러자 그날이 크리스토퍼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웃는 날이 되었고 이후 그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삶의 의지를 키웠지만 2004년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크리스토퍼의 아내도 폐암으로 사망을 하자 졸지에 고아가 된 그의 아들을 로빈이 입양해서 키우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로빈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고 결국 그는 치매와 파킨슨병 그리고 우울증 등으로 더 이상 배우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게 되자 결국 2014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화 굿윌 헌팅 그리고 그 삶이 어느 정도 연관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영화에서 션 교수가 너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할 때 왠지 그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열정 얘기하는 놈들이 제일 먼저 포기한다고 프랭키가 말을 합니다. 그는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며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엔 왕년의 복싱 선수 에디가 있는데요. 에디는 현역 시절 무리한 경기로 인해 한쪽 시력을 잃고 지금은 프랭키의 체육관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랭키의 선수 중 가장 챔피언에 가까운 선수 윌리의 시합이서 경기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합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한 여성이 프랭키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와서는 자기를 선수로 한번 키워보라고 하죠. 그러자 프랭키는 여자는 안 키운다며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프랭키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랭키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다가와서 여자 트레이너가 있는 다른 체육관으로 가라고 하지만 그녀는 꼭 프랭키에게 배워야 한다며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 그녀의 이름은 맥이, 시골 출신으로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며 손님들이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프랭키는 다시 한번 딴 데를 가보라고 말하고 에디에게 와서는 그녀가 낸 회비를 다시 돌려주라고 하지만 그녀가 이미 6개월치 회비를 냈다는 에디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기로 하죠. 그리고 에디에게 당부를 합니다. 절대 그녀를 도와주지 말라고요. 그날 저녁 에디가 체육관 문을 닫으려고 하고
그 시간까지 매기가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에디는 프랭키의 당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며 펀치볼까지 빌려주죠. 그리고 다음날 매기는 그 펀치볼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프랭키가 이를 발견하고는 그 펀치볼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나이를 묻자 그녀는 31살이라고 말하고 이에 프랭키는 나이 때문에라도 그만두는 것이 좋다며 그녀의 의지를 한 번 더 꺾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런 프랭키의 모진 말에도 매기는 줄곧 밝은 표정으로 그를 대하고 그런 모습에 프랭키가 왠지 미안해서였는지 펀치볼을 다시 내어줍니다. 같은 날 저녁 프랭키가 집으로 돌아오고 늦은 시각 윌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프랭키를 떠나야겠다고 말을 하죠. 사실 프랭키는 선수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자신의 선수들에게 큰 시합 제의가 들어와도 그는 적극적으로 시합을 받는 대신 항상 신중하게 대했던 거죠. 이에 선수들은 하루라도 빨리 큰 시합을 뛰고 싶어하고 윌리 또한 자신이 빨리 챔피언전을 치를 수 있게 해줄 매니저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에디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고 프랭키를 보자 그를 나무랍니다. 제발 좀 적당히 신중하라고요. 그러자 프랭키는 에디 너도 예전엔 좋은 선수였지만 신중하지 못한 탓에 눈을 잃었다며 그의 말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랭키는 윌리의 챔피언전을 TV로 보게 되고 결과는 윌리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자 프랭키도 기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왠지 서운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자 프랭키가 기분을 바꾸려 에디를 찾아오고 그때 그 시간까지 연습을 하고 있는 매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프랭키는 매기에게 한마디를 더 하려고 그녀에게 다가서지만 이를 눈치챈 그녀가 자신이 유일하게 하고 싶은 건 복싱이고 만약 자신이 가망이 없다는 말을 당신이 한다면 자신에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을 토해내듯 그에게 먼저 해버립니다. 이에 프랭키는 난감해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녀를 가르치기로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녀가 다른 매니저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로 프랭키는 그녀에게 숨을 쉬는 방법, 발가락에 힘을 주는 방법 등 그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매기에게 알려주고 그런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자 매기는 자신이 빨리 시합에 나가고 싶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프랭키는 망설이다가 자신이 처음 그녀를 가르칠 때 말했던 것처럼 그녀를 다른 매니저에게 소개해주고 자신은 그녀에게서 손을 뗍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루어진 시합. 하지만 매기는 그녀의 첫 시합에서 고전을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매니저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매니저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다른 유망주 선수들의 시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저 매기를 이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 같은 모습은 관중석에 있던 프랭키와 에디의 눈에도 들어오고 결국 보다 못한 프랭키는 아래로 내려와 그 매니저에게 꺼지라고 말한 뒤 자신이 직접 그녀를 코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벨소리에 매기는 바로 튀어나가 상대를 KO시키고 말죠. 그렇게 첫 시합이 끝나고 매기는 프랭키에게 묻습니다. 또다시 자기를 버릴 거냐고요. 이에 그는 아니라고 말한 뒤 매기 그녀가 반드시 자기 몸을 먼저 보호할 것을 다짐하게 합니다. 이후로 매기는 더욱 연습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합. 매기는 매 시합마다 1라운드 시작과 함께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매기의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유는 현재 매기가 4라운드 선수인데 보통 4라운드 경기를 뛰는 선수는 아직 초보들이어서 처음부터 매기 같은 강한 상대를 꺼린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프랭키는 상대 매니저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녀의 시합을 잡지만 이런 방식도 오래는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매기는 체급을 올려 시합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큰 상대와의 시합에서는 그녀가 고전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코가 부러져 큰 출혈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자 프랭키는 시합을 중지시키려고 하지만 매기는 자신이 이길 테니 잠시만이라도 피를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프랭키는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임시조치만을 하고 그녀에게 20초가 지나면 다시 피가 쏟아질 거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이 울리자마자 바로 상대를 KO시켜버리고 말죠. 그러자 프랭키도 함께 기뻐하며 자신도 모르게 아일랜드어인 모쿠슈라를 외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매기의 몸이 회복되고 또다시 시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2번의 시합을 손쉽게 마무리하자 그녀에게 큰 시합이 들어오는데요. 상대는 잔인한 반칙으로 악명이 높은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자 프랭키는 일단 거절을 하죠. 이유는 그가 항상 주장하는 선수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기가 싸움을 잘하긴 하지만 아직은 자기 몸을 지키기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에디는 프랭키가 답답해서인지 어느 날 우연을 가장해 매기가 다른 유명 매니저를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랭키하고만 같이 하겠다고 하죠. 늦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프랭키는 문 앞에 여러 통의 반송된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의 딸은 무슨 이유에선지 아빠 프랭키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프랭키가 매기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절약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마치 아빠가 딸에게 조언하듯 집부터 장만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서 타이틀 시합을 준비하자고도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유럽 원정 경기. 시합 전 프랭키가 그녀의 복싱 가운을 손수 준비해주고 예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던 모쿠슈라라는 아일랜드어 단어를 등 뒤에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맥이, 아일랜드 관객들은 그녀의 닉네임 모쿠슈라를 보자 더욱 그녀에게 환호하고 그녀는 보답이라도 한 듯 멋진 경기를 펼치게 되죠. 그렇게 유럽에서 경기를 모두 마치고 그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땐 그녀는 이미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전에 그 악명 높은 챔피언에게 또다시 타이틀전 제의가 들어오고 이번에는 프랭키가 선뜻 시합을 수락합니다. 한편 지난번 프랭키가 매기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녀가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엄마에게 줄 거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러 갈 때 프랭키도 같이 가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엄마네 집, 그녀의 오빠는 감옥에 있고 엄마와 동생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기가 엄마에게 사준 집이라며 그녀의 엄마에게 보여주자 그 엄마는 자기의 정부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며 대신 돈으로 가져오라는 말로 매기의 마음을 박살내 버리고 말죠. 드디어 타이틀전에 출전하게 된 매기, 관객들은 모쿠슈라를 외치며 그녀를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작된 1라운드에서 상대는 자신의 명성답게 반칙을 일삼으며 경기를 운영하고 이에 매기는 고전을 합니다. 하지만 2라운드 땐 매기도 그런 상대를 파악하고는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다가 결국 3라운드에서 상대를 쓰러뜨리게 되죠. 그러자 분에 못 이긴 상대가 뒤돌아서는 매기를 가격하고 이에 매기는 그만 쓰러지는데 목을 다치고 맙니다. 그리고 한참 뒤 깨어난 곳은 병원. 매기가 말을 해보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가 되고 심지어 자가호흡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매기가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마침 자신의 옆에 있던 에디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자신의 몸을 먼저 보호하라는 프랭키의 말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한편 프랭키도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에디에게 왜 그녀가 처음 복싱을 가르쳐달라고 할 때 그녀를 그만두게 하지 않았느냐며 원망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 프랭키는 진작에 매기 가족들에게 그녀의 사고 소식을 전했지만 가족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수개월이 지나서야 가족들이 병원으로 찾아오고 봤더니 그들의 옷차림은 누가 봐도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변호사도 함께 있었죠. 이어서 그 엄마라는 사람은 매기에게 그녀의 재산 양도 계약서를 들이밀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녀의 입에 펜을 꽂아서는 사인을 하라고 하지만 매기는 나가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매기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녀의 몸에 생긴 욕창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다리까지 썩어 들어가 절단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프랭키는 그저 안타까워하며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그녀의 볼에 해주는 키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를 기다리는 건 그의 딸로부터 반송된 편지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던 프랭키가 급히 전화를 받고 달려온 병실엔 매기가 그녀의 생명줄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투여된 진정제는 마치 그녀의 마지막 의지마저 죽이는 듯 보였죠. 그러자 프랭키도 한참을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그녀의 볼에 다시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전 자신이 매기에게 붙여주었던 닉네임 Kushla means my darling, my blood. 열정 얘기하는 놈들이 제일 먼저 포기한다고 말한 프랭키가 매기에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질 때도 있는 거라고. 학교 게시판에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있는 찰리. 그는 베어드라는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곳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있는 모범생입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다른 친구들은 놀러갈 계획을 세우는 반면 찰리는 돈을 벌기로 하죠. 그리고 그가 본 광고는 추수감사절 동안 집을 비우는 가족들을 대신해 노인을 돌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찰리는 광고에 적힌 주소로 찾아오고 그곳의 집주인 여자는 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에게 주말 동안 자신의 삼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죠. 그리고 이어 자신의 삼촌에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을 것과 선생님이라는 존칭어를 쓰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도 그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며 찰리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간 찰리는 주말 동안 자신이 돌봐야 하는 프랭크를 만나게 됩니다. Sir? Don't call me sir. Get in here, you idiot. 그는 과거 군인이었고 현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저 노인이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찰리와의 대면에서는 프랭크가 얼마나 괴팍한 인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What does your daddy do? 장사를 하는 찰리의 부모님을 사기꾼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찰리에게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죠. Get out of here! 또한 사소한 성가심에도 큰 소리치는 것은 다반사였으며 자신이 틀린 말을 한 것을 상대가 정정이라도 하면 I'll rub your nose, an enlisted man's crud! 역정을 내기 일쑤였죠. 이런 예측 불가하고 괴팍한 성격의 그는 마치 찰리를 자신의 곁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듯 보였습니다. Dismissed. 그리고 밖으로 나온 찰리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기에 여자에게 일을 맡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녀의 간곡한 부탁이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일을 수락하게 되죠. 한편 찰리는 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는 오늘도 늦은 밤이 돼서야 기숙사로 향하게 되고 가는 길에는 세 명의 어떤 친구들이 뭔가를 은밀히 꾸미는 것을 보게 되죠. What have you done? Keep your voice down. 그리고 때마침 한 여선생이 다가오자 찰리와 같이 있던 친구 조지가 선생님에게 황급히 말을 걸어 시선을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Oh, who knows? What were they doing? Did you make this scarf yourself? 그리고 다음 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이어 교장 선생님이 차에서 내리자 Mr. Trask is our fearless leader. 학교 방송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자동차 위에 풍선 하나가 부풀어 오르더니 풍선에는 교장을 모욕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교장은 그림을 없애기 위해 풍선을 터뜨리고 그만 더 큰 모욕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어젯밤 그 세 명의 학생들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이어 찰리와 조지가 교장실에 불려왔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어젯밤 목격자일 것이라는 것을 어제 그 여선생이 교장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교장의 추궁에 조지는 당시 어두워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며 시치미를 뗐고 찰리는 알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장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거기서도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이 둘은 퇴학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죠. 이어 교장은 찰리만을 따로 남기고 장학생인 찰리가 하버드에 가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있어야 함을 말하며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는 없을 것이라고도 말을 더합니다. 이에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학업을 열심히 했던 찰리는 고민이 되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을 일러바칠 수 있는 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알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인 여자는 삼촌 프랭크가 걱정이 돼서인지 몇 번을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뗐고 그녀가 떠나가자 프랭크는 기다렸다는 듯이 찰리에게 옷장에서 그의 군복을 비롯한 몇 가지 물품을 챙기게 합니다. Touch me again, I'll kill you. 그러면서도 그의 괴팍한 성질은 당최 감을 잡을 수가 없었고 이어 밖에는 프랭크가 부른 택시가 와 있었죠. 이에 어디를 가냐고 묻는 찰리. 하지만 그의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랭크는 무작정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공항. 찰리는 도대체 어디를 가느냐고 다시 묻고 그제서야 프랭크는 뉴욕에 가는 거라고 하죠. 이에 찰리는 당황을 하며 프랭크를 저지하지만 이미 1등석 비행기표 두 장을 마련해 놓은 프랭크는 Are you blind? Why do you keep grabbing my goddamn arm? 자신을 부축하는 찰리를 윽박지르며 길을 안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씨 여린 찰리는 얼떨결에 그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렇게 비행기 1등석에 몸을 실은 채 둘은 뉴욕으로 향하게 됩니다. Thank you, Daphne. Certainly, sir. 한편 앞을 보지 못하는 프랭크가 승무원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하자 찰리는 놀라고 말죠. 이에 프랭크는 그녀의 말투와 사용하는 향수 냄새로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다고 하고 이어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두 가지는 여성의 성기와 페라리 스포츠카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 그는 계속해서 여성의 풍성한 젖가슴, 다리 사이의 따뜻한 그곳 등의 신체 부위를 자세히 묘사했고 이에 순진한 찰리는 그 직설적인 표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프랭크의 눈빛 속에서 그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것과 그만이 느끼는 페라리의 향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둘은 뉴욕에 도착하고 거기서도 최고급 호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벨보이에게 꽤 많은 돈을 팁으로 준 뒤 프런트에 전화해 리무진을 대기시키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찰리의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고 이에 프랭크에게 다음 주에 있을 학교의 중요한 문제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프랭크는
10시에 마지막 비행기가 있으니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어 리무진을 타고 이 둘은 식당으로 향하고 프랭크는 기사에게 최고의 여자를 준비시킬 것을 주문하죠. 그리고 프랭크는 차 안의 공기가 무겁다며 찰리의 근심을 직감하는데 이에 찰리는 놀람과 동시에 답답하던 차에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조지라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다른 친구 3명이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을 봤고 그것 때문에 교장이 골탕을 먹었다는 것과 교장이 자신들이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을 추궁하자 조지라는 친구는 못 봤다고 잡아댔고 자신은 그저 말할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프랭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고는 힌트를 제시해 줍니다. We got George, we got Harry, we got trouble. 저녁 8시 30분,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최고급 식당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양복 자켓을 입어야 했고 햄버거 하나의 가격은 10만원가량이 되었죠. 이에 찰리는 놀라고 이어 프랭크는 자신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선 훌륭한 음식과 술을 즐긴 다음 내일은 자신의 형을 만나고 이후 멋진 여자와도 사랑을 나눈 뒤 최고급 호텔의 멋진 침대 위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행하려면 도울 사람이 필요하기에 그것을 찰리가 해줄 것을 말하며 아까 전 찰리에게 말한 마지막 비행기는 사실 10시가 아닌 9시라고 말을 하죠. 이에 찰리는 이미 시간이 늦어 못 돌아간다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프랭크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에 더욱 놀라기만 했죠. 하지만 프랭크는 자살이 아닌 단지 총으로 머리를 쏘는 것일 뿐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넘기며 마침 여인이 뒷자리에 앉자 그녀의 향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날 아침 프랭크는 아침부터 재단사를 불러 양복을 맞추고 있고 찰리가 잠에서 깨자 그의 것도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찰리는 여전히 학교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기에 그의 안색은 좋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전 조지가 자신에게 대책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지만 조지는 그런 건 없다며 그냥 잡아떼자고만 했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프랭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둘은 말끔히 차려입고 프랭크 형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자 프랭크의 조카가 문을 열어주었고 집 안으로 들어온 프랭크는 큰 소리로 자신의 형을 불러 가족 모두를 현관 앞에 나오게 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를 반기기는커녕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형수에게 희롱과도 같은 인사를 하는가 하면 조카에게는 다소 외설적인 농담을 건네며 주위를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프랭크를 가족들은 외면할 수 없어 그를 테이블로 안내했지만 프랭크는 자리에 앉아서도 가족들이 듣기 민망한 말들을 이어갔죠. Not a stitch of clothes. Got three across the bed and we'll build a golden bridge. 그러자 듣다 보다 못한 조카가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Just get the fuck out of here. When you get that, get in your limousine. 프랭크가 들으라는 듯 옆에 있는 찰리에게 프랭크의 과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프랭크가 과거 장군감이었지만 그의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행 탓에 두 번이나 진급에서 누락되어 이에 화가 난 프랭크가 술을 마시고 수류탄 핀을 뽑은 것이 실수로 떨어져 그의 부하가 죽고 그는 실명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삼촌 프랭크를 눈먼 쓰레기라고 합니다. Said, right? 이렇게 형의 가족들과의 만남은 엉망이 된 채 마무리가 되고 이 둘은 밖으로 나서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찰리가 거실을 나와보니 프랭크가 능숙하게 총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순간 찰리는 첫날 프랭크의 말이 생각나 기겁을 하며 프랭크에게 총을 달라고 하지만 그는 거부를 하죠. 그러자 찰리는 프랭크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 행동을 보였고 이에 찰리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본인만 돌아가겠다고 하자 찰리! 프랭크는 단 하루만 자신과 있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찰리는 총을 자신에게 건네라고 하고 프랭크는 처음엔 그럴 수 없다고 하다가 찰리의 여러 설득 끝에 결국 총알만을 건네주게 되죠. 그러면서 프랭크는 왜 자신의 일에 상관하냐고 말을 하고 이에 찰리는 양심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Do we tell? Do we not tell? 그러자 프랭크는 현재 찰리가 고민하고 있는 학교 문제를 지금의 상황에 빗대며 찰리의 여린 마음을 짚어보기도 하죠. Take the fucking wax out of your ears. Grow up. It's fuck you, buddy. 그렇게 아침부터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두 사람은 또 다른 고급 식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는 도중 프랭크는 찰리의 고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묻죠. 그러자 찰리는 친구들을 일러봤지만 하버드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숨기면 하버드에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자 프랭크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하버드에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에 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하고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말해보라는 프랭크의 말에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을 그때 프랭크는 어디선가 향긋한 비누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러자 찰리에게 그게 누구냐고 묻고 찰리는 어느 한 여인의 향기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프랭크는 찰리의 말 속에 그 여인을 향한 그의 호감을 느꼈는지 그녀가 찰리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자신을 그녀 앞으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선 두 사람, 프랭크는 그녀에게 합석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당황을 하며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우회적인 거절을 합니다. 이에 프랭크는 그 사람이 올 동안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농담을 건네며 결국 그녀의 승낙을 받아내고 말죠. You know, I detect a fragrance in the air. Ogilvy Sisters soap. 그녀의 향기를 알아맞춘 프랭크에 그녀는 놀랍다는 표정을 짓고 이후의 대화는 훨씬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프랭크는 찰리를 그녀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그녀의 음성을 통해 그녀가 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프랭크의 말에 그녀도 부정을 하지 않으며 간혹 아름다운 웃음을 짓기도 했죠. 그러던 그때 탱고 음악이 들려오자 프랭크가 그녀에게 탱고를 아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그녀는 관심은 있지만 추지는 못한다는 말에 프랭크가 자신이 탱고를 가르쳐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실수할 것 같다며 주저하기만 하고 이에 프랭크는 탱고엔 실수 같은 건 없다는 말과 함께 그녀를 가운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자신 어깨 위에 올려놓은 뒤 마치 자신을 믿으면 된다는 듯 그녀의 긴장을 어루만지자 어느덧 그녀는 프랭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죠. 그렇게 이 둘은 사람들 앞에서 탱고를 추기 시작하고 그녀는 능숙하지 못했지만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춤이 끝난 뒤에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한 듯 사람들은 이들에게 박수를 보냈죠. 그렇게 그녀는 프랭크로부터 근사한 선물을 받게 되고 이어 그녀의 남자친구가 도착하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떠날 차별을 하면서도 얼굴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프랭크가 첫날 기사에게 부탁했던 최고의 여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사교계의 꽃이라 불리우는 정말 매력적인 여인이라고 하고 프랭크는 그의 평소 모습과는 달리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옷과 머리를 가다듬고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밖으로 나온 프랭크는 잠깐이었지만 그 여인과 함께한 시간을 너무나도 황홀해했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찰리는 프랭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짐이 없자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힘이 넘쳐 보였던 그였지만 웬일인지 지금은 아무런 기운이 없습니다. 심지어 눈동자까지 풀려있던 그는 찰리에게 자신의 옷주머니에서 알바비 400달러와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먼저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곳에 남아 나머지 계획을 완수하겠다고 하죠. 이에 찰리는 놀람과 동시에 프랭크와 뭐라도 해볼까 싶어 이것저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Let's go for a ride. 그러다 우연히 찰리의 입에서 나온 드라이브라는 말에 프랭크는 자신의 원래 계획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기로 하죠. This is a $190,000 piece of machinery. I'm not letting it out this door. 그래서 찾은 곳은 페라리 매장. 그것은 프랭크가 농담처럼 자신이 여성의 그것만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곳 매장에선 고객이 시승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딜러는 찰리가 너무 어리고 맹인까지 동반되어 있어 수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시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프랭크가 딜러를 따로 불러서는 거액의 돈을 내겠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찰리와 프랭크는 뉴욕 시내에서 빨간색 페라리를 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랭크의 안색은 어두웠고 그는 찰리의 옆에서 무심히 앉아있다가 찰리가 변속 조작이 미숙할 때만 가끔씩 조언만 해줄 뿐이었죠. 이에 찰리는 프랭크가 그토록 좋아하는 페라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저 앉아만 있어야 하는 것이 그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거리 찰리는 프랭크에게 운전대를 내어주고 그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에 프랭크는 천천히 감을 잡기 시작하더니 속력을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속력이 점점 올라갈수록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멋진 코너링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기분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었고 그에 맞춰 속력은 점점 올라가기만 하는데 다행히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드라이브를 마친 둘은 다시 호텔로 향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아졌을 것 같던 프랭크는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길바닥에 넘어지는가 하면 길 한가운데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인 불안을 겪고 있었죠. 이에 찰리는 힘들 법도 했지만 그는 프랭크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그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호텔로 다시 돌아온 두 사람. 프랭크는 많이 지친 듯 잠을 좀 자야겠다고 하고는 찰리에게는 아스피린과 시가 담배를 사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찰리는 가게로 발걸음을 향하고 이제 막 호텔을 나오려던 순간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방으로 돌아와 보니 프랭크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총은 장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찰리는 총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프랭크는 오히려 찰리에게 총을 겨누며 찰리 너가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살고 있다는 과격한 충고를 하고는 프랭크 자신은 너무나도 악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찰리는 프랭크 당신이 단지 고통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프랭크가 느끼는 고통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죠. 그렇게 프랭크는 자신의 고통을 끝내려고 했지만 찰리의 저지로 좌절되고 찰리에게 다시 총을 겨누며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하지만 찰리는 두 가지를 말하겠다며 그가 누구보다 탱고를 잘 추고 누구보다 페라리를 잘 몬다고 말을 하죠. 이런 다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지만 그리고 농담과도 비슷한 가벼운 이유였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프랭크의 머리는 하얘지고 몸 안의 기운은 모두 빠져버리고 말죠. 그렇게 찰리의 노력으로 프랭크는 약간의 안정을 찾게 되고 이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리석지만 자신이 사랑하게 될 여인의 체취를 상상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에 찰리는 프랭크가 잘생겨서 여자를 만나긴 쉬울 거라고 농담같이 말을 전하면서도 그 속에는 찰리의 진심이 포함되어 있었죠. Yeah. We missed our plane. 비행기를 놓쳤다는 찰리의 말에 프랭크는 애시당초 자신의 티켓은 편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리무진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차 안에서는 오히려 찰리의 근심이 커지고 있었고 I'm getting that heavy feeling again, Charlie. 이에 프랭크가 묻자 찰리가 대답하기를 조지가 자신의 아버지와 징벌위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사회적 위치가 높으며 학교에 기부금도 많이 내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프랭크는 찰리도 아버지를 데려오는 게 어떠냐고 하지만 이에 찰리는 그의 아버지가 계부이며 심지어 사이도 안 좋다고 말을 하죠. Every family's got one nowadays. 그리고 너무 임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등교 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기사와 인사를 나누고 이어 프랭크와 작별 인사를 하지만 3개월과도 같은 3일을 같이 한 이 둘 사이의 분위기는 서운하기만 했죠. 하지만 프랭크는 그의 성격답게 찰리의 얼굴을 잠깐 만져보고는 별다른 말 없이 창문을 올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어 징벌 조치를 보기 위해 전교생 모두가 강당에 몰려들고 그 안에는 말썽의 주인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단에는 예정대로 조지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와 있었고 찰리는 맞은편에 혼자 있어야 했죠. 그리고 이내 교장이 올라온 뒤 오늘의 심사를 알리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I called an open meeting of this institution this morning. 그러던 그때 떠난 줄로만 알았던 프랭크가 기사의 도움을 받아 강당 안으로 들어오고 연단 위에 올라와서는 찰리 옆에 앉게 되죠. Who is this, Mr. Sims? This is Mr. Frank Slade. I'm here in place of Charlie's parents. 그렇게 심사가 시작되고 교장은 조지에게 그날 누구를 봤냐고 먼저 추궁을 합니다. 이에 조지는 예상대로 자기의 시력이 좋지 않아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을 하고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아는 교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에게 재차 물어보기 시작했죠. 이에 조지는 반복해서 모른다고 대답을 하지만 교장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거짓말을 끝까지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의 조언대로 자신이 어렴풋이 본 건 아마도 해리, 트렌트, 지미 이 세 명일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시력이 좋지 않아 단지 추측일 뿐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하게 되죠. 이에 교장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고 조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세 명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그 신문을 찰리에게 돌리기로 합니다.
이에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예전에도 그랬듯 자신은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자 교장은 재차 추궁을 이어갔고 이에 찰리는 누군가를 밀고 한다는 것이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상황은 이어졌고 교장은 찰리의 장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마치 협박과도 같은 말을 그에게 하지만 찰리는 끝까지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한 교장은 결국 찰리만은 퇴학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뒤 오늘의 심사를 마친다고 하고 찰리에게는 마지막 발언권을 주겠다고 하죠. Mr. Sims doesn't want it. What the hell is that? What is your motto here? This is such a crock of shit. Excuse me? Please watch your language, Mr. Slade. You are in the Barrett School, not a barracks. Boys, inform on your classmate. Anything short of that, we're gonna burn you at the stake? Well, here's Charlie facing the fire, and there's George hiding in Big Daddy's pocket. And if you think you're preparing these minnows for manhood, you better think again. I don't know who went to this place. I say you are killing the very spirit this institution proclaims it instills. Sir, you're out of order. Out of order? I show you out of order. If I were the man I was 5 years ago, I'd take a flamethrower to this place. And Harry, Jimmy, Trent, fuck you too. You hurt this boy, you're gonna be bad bum. Stand down, Mr. Slade. I'm not finished. Creators are leaders. Be careful what kind of leaders you're producing here. He won't sell anybody out to buy his future. That's called courage. Now that's the stuff leaders should be made of. I always knew what the right path was in my life, but I never took it. You know why? It was too damn hard. Now here's Charlie. He has chosen the right path that leads to character. Let him continue on his journey. It's gonna make you proud one day, I promise you. It's all in my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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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l in my head.여인의 향기. 한때 패기 있게 삶을 살았던 한 사내가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시력을 잃고 지금은 삶의 모든 의욕까지 잃은 채 자살 여행을 갔다가 다행히 같이 동행했던 착한 소년의 도움으로 희미하지만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게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직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람의 삶 중에서 아주 힘든 부분 하나를 그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 프랭크 역을 맡은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그런 부분을 아주 깊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울컥했던 장면이 마지막 프랭크가 그 찰리를 대신해서 말할 때 자신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옳은 길을 알았지만 매번 뿌리쳤다. 왜냐면 매번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때 노년의 프랭크가 진짜 후회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딱 저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Okay. If I'm gonna take you on, you won't never regret it. It's all I ask. And we're down. I promise I'll work so hard. Be all right. Got no doubt, boss. I think I did all right.